여러분, 후입니다. 오늘은 제가 화장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최근에 브랜드에서 시딩을 받은 제품도 포함이 되어 있고 협찬 제품들도 포함되어 있는 영상이니까 어쨌든 그 점 유의하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벨레다라는 브랜드의 슈퍼푸드 크림을 가지고 왔거든요. 슈퍼푸드 크림 라이트하고 그냥 슈퍼푸드 크림하고 바디버터까지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저도 아직 써보진 않은 상태라서 이거는 이제 완전 지금 처음 언박싱을 하는 건데 얘는 현재 올리브영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외국 브랜드인데 이게 약간 그 할리우드 여배우들이 사용하는 그 크림으로도 유명하다고 하는데 슈퍼푸드 라이트 크림이고 얘는 일반 슈퍼푸드 크림입니다. 이게 막 빅토리아 베컴이랑 기네스 펠트로가 막 파우치 속 이템 막 이렇게 광고를 해가지고 안 열리나 보네 이 부분이. 굉장히 뭔가 herbal 그런 풀풀한 냄새가 납니다. 먼저 이 슈퍼푸드 라이트는 약간 요런 이건 라이트라 그런지 보습감이 확실히 있긴 한데 좀 가벼운 느낌이긴 한데 얘도 충분히 굉장히 촉촉합니다. 지금 오 상당한데요 보습감이. 다음에 요거 일반 버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아 얘는 확실히 라이트보다 제형이 더 되직하다. 보이세요? 끈적끈적하게 확실히 라이트 제형보단 굉장히 되직하고 완전 쫀득한 느낌입니다. 얘는 와 대박 버터 같은? 이제 버터크림 같은 굉장히 쫀득쫀득하고 보습감이 엄청난 제형이에요. 오 지금 딱 봐도 라이트랑 비교했을 때 발림성 차이가 느껴지시죠? 얘는 진짜 완전 바셀린 밤? 시어버터 알죠 여러분? 시어버터 바르는 굉장히 꾸덕한 느낌입니다. 오 진짜 조금만 발라도 되겠다. 지금 양이 너무 많이 짠 것 같아. 완전 꾸덕해졌어 손이. 얘는 진짜 대박 쫀득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손에다가 보여드리고 있긴 한데 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조한데 아무데나 바를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발라도 되고 팔꿈치나 이제 발꿈치? 아무튼 이제 겨울철에 각질 많이 생기고 건조한 부위들 많이 트잖아요. 그런데 아무데나 발라도 되는 멀티 타입의 크림입니다. 확실히 두 개를 비교를 해보니까 얘도 보습력이 좋긴 하지만 얘의 오리지널 버전이랑 비교했을 때는 정말 차이가 날 만큼 얘에서 꾸덕함을 좀 많이 뺀 뭐 젤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라이트한 느낌의 보습감이 있는 크림이고 얘는 진짜 꾸덕 그 자체입니다. 완전 소량만 펴발라가지고 피부에 이렇게 녹이듯이 발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진짜 가을겨울철에 많이 트고 건조한 편이다. 수시로 약간 보습크림 같은 거 챙겨다니면서 발라줘야 된다 하시는 분들 요거 완전 건성분들 쓰시기 좋아. 얘는 좀 더 그에 비해 라이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번들 기획 세트를 올해 연말까지 올리브영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요거는 제가 이미 한두 번 써본 제품인데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클로란의 퀸인 앤 에델바이스 샴푸예요. 말 그대로 퀸인하고 에델바이스 성분이 들어간 샴푸여가지고 좀 가늘고 힘없는 모발, 연약한 두피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샴푸이고 비오틴, 판테놀, 카페인이 들어있다고 해가지고 모발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대요. 그리고 비건 제품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 클로란이 프랑스 브랜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예전부터 약간 드럭스토어 화장품 막 이런 게 핫했잖아요. 6년 연속으로 프랑스 이제 드럭스토어 모발 강화하는 샴푸 부분에서는 되게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제품이라고 하고 전 세계에 연간 100만 개씩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냄새는 약간 남자 스킨 냄새가 나요. 되게 뭔가 이렇게 자연자연한 느낌인데 약간 아빠 스킨 냄새. 근데 저는 얘를 사용하고 나서 제 머리에서 아빠 스킨 냄새가 난다는 평을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샴푸 자체에선 그런 향이 나는데 이게 약간 모발 강화 샴푸지 약간 퍼퓸 샴푸 이런 건 아니라 향이 막 그렇게 머리에 잘 배진 않는 느낌? 그래서 뭐 향이 불편했다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제가 워낙 머리에 좀 많은 역사가 있잖아요. 탈색도 자주 했었고 염색도 굉장히 자주 하고 막 셀프 염색 자주 했던 그런 모발이라 저는 항상 샴푸를 쓸 때 좀 기능성? 모발 강화? 기능성 샴푸 같은 거를 많이 신경 써서 쓰려고 하는 편인데 가늘고 힘없는 모발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최근엔 얘를 써보고 있었는데 저는 아직까지 굉장히 만족스럽게 사용 중입니다. 그래서 얘도 잘 쓰고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 다음엔 제가 핸드크림 제품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짜잔! 이 친구들은 온호프의 핸드크림 3종입니다. 이번에 이 온호프라는 브랜드가 런칭이 되었는데 이게 아모레 퍼시픽하고 원더걸스 출신 현재는 배우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제 소희님 있잖아요. 소희님! 아모레 퍼시픽하고 소희님이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런칭한 라이프스타일 뷰티 브랜드
브랜드예요, 온오프가. 그래서 이 세 가지 시그니처향 핸드크림들을 이렇게 3종 출시를 했는데 아모레퍼시픽 조향사분하고 소희님이 직접 또 조향에 참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제가 또 향덕 아니겠습니까? 향수 엄청 좋아하고 막 향나는 제품들 모으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핸드크림을 잘 발라버릇하는 습관이 없어가지고 핸드크림들은 좀 상대적으로 약간 향기나는 제품들을 모으는 게 좀 덜했는데 이렇게 또 향나는 핸드크림들을 한번 써보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세 가지 향이 있는데 먼저 소희라는 향이 있어요. 오, 이렇게 슬라이드 형식의 패키징을 까보면 패키징은 딱 군더더기 없는 그런 깔끔한? 진짜 소희님 이미지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되게 화이트 베이지 톤에다가 뚜껑도 약간 진짜 잘 빠진 그레이지 느낌? 싱그러운 플로럴 베이스에 나른한 튤립 정원 같은 풍부한 플로럴 향이 특징이라고 하는데 발림성은 뭐 엄청 꾸덕하다기보다 굉장히 흡수가 빠르고 좀 실키한 마무리감? 끈적임 없는 느낌의 생각보다 라이트한 그런 핸드크림이 산뜻하긴 한데 보습력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촉촉한 느낌입니다. 고보습. 싱그러운 플로럴 향이라고 그랬잖아요. 향이 딱 그 튤립 향이 나요. 진짜 딱 튤립 향이다. 바이레도 라 튤립 느낌?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소희님이 옛날에 무슨 What's in my bag 영상 같은데였나? 에서 라 튤립 좋아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향 이름도 소희잖아요. 좋아하셔가지고 진짜 그 튤립 플로럴 향 나는 그런 느낌으로 딱 소희님이랑 어울리게 만드셨나 보다. 얘는 진짜 싱그러운 튤립 정원의 향이 납니다. 그리고 제 기준에선 약간의 밀키함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약간 밀키한 코코넛 크림 우유에 튤립을 되게 타서 먹는 듯한 튤립 코코넛 밀크 차 느낌이랄까? 크리미하면서도 싱그러운 그런 플로럴 향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다음 향 한번 볼까요? 소프레쉬는 굉장히 상쾌한 아로마틱 시트러스 향이라고 해요. 오, 저는 일단 소희보다는 소프레쉬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저 약간 그 특유의 그 밀키한 튤립 향이 약간 어지러울 수도 있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살짝 그 시트러스함이 확실히 있긴 해요. 근데 그 시트러스함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파우더리함도 살짝 느껴지는 시트러스라고 해야 되나? 되게 상큼한 레몬, 유자, 자몽청 이런 냄새인데 약간 그 달달한 향도 섞여있는 그런 시트러스랄까? 아, 설명하는 거 정말 어렵다 여러분. 이게 맡아보지 않고는 몰라요 정말. 아무튼 그 굉장히 부드러운 아로마 향과 시트러스 향이 섞여서 되게 마냥 코를 찌르는 듯한 시큼한 느낌은 아닙니다. 전 오히려 이게 소희보다는 지금까지 제 취향. 자, 다음. 자, 마지막은 So Comfort 향인데 왠지 이 향이 제일 제 취향일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설명을 보면은 파우더리 플로럴이라고 하는데 제가 또 플로럴 향도 좋아하고 파우더리 향도 좋아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거 두 개를 합쳐놨으니까 제일 제 취향이 아닐까. 아. 뭐지? 아니나 다를까 제 취향인 것 같긴 한데. 나 제 취향인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코가 마비됐나? 이게 제일 제 취향인 것 같아요, 뭔가. 그 아까 맡았던 소희보다는 확실히 풀풀한 향들이 확실히 줄고 그것보다는 살짝의 파우더리함과 약간의 머스크함도 섞인 듯한 느낌의 플로럴? 아까는 조금 더 플로럴이 우세했다면 지금은 뭔가 파우더리가 약간 우세한 느낌? 저는 소 컴포트가 제일 제 취향인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3종 다 언박싱 해보고 지금 살짝 향 설명도 해드렸는데요. 요 세 가지 향들이 메인 시그니처 향들이어가지고 요거 핸드크림뿐만 아니라 리퀴드 소비랑 바디로션 제품도 요 향으로 똑같이 있다고 하거든요. 마음에 드는 향 있으시면 그 세트로 이제 온몸을 이제 리퀴드 소프도 쓰고 바디로션도 쓰고 덮어버리면 뭐 좋지 않을까. 잘 썼습니다. 다음 제품은 스킨케어인데 AHC에서 이제 비건 탄력 아이크림 세트를 보내주셨어요. 세트를 열어보면 클린 뷰티 레파이 AHC 퓨어 레스큐 리얼 아이크림 포 페이스 두 개 보내주셨네. 하나는 엄마 줘야겠다. 그다음에 미니 사이즈도 보내주셨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 패키징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쓱 발라볼까? 제가 요즘 노화 방지에 신경 쓰고 있거든요. 여자의 노화는 20대 중후반부터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지금 딱 관리할 나이라 스킨케어에 꼭 빼먹지 않고 아이크림을 쓰는데 오, 팁이 이렇게 사각 형태로 바르기 쉽게 좀 되어 있네요. 향은 제가 좀 코가 마비돼서 핸드크림을 너무 많이 발라서 코가 마비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무향인 것 같은데? 향은 안 나는 것 같아요. 오, 상당히 촉촉하다. 근데 저는 노화 방지 떠나서 중고등학교 때도 눈가가 좀 많이 건조해져가지고 그냥 아이크림 건조할 때마다 눈가 주위에 발라주고 그랬었거든요. 보습감도 되게 좋아서 그런 용도로 사용했어도 될 것 같아요. 좋은데? 다음은 패드 제품인데
오, 엄청 큽니다. 제 얼굴 사이즈만 하네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역시 제 얼굴이 조금 더 크긴 하죠. Sorry. 아, 이 친구가 그 조효진 님이랑 콜라보해서 만든 이제 패드인 것 같은데 패드 따로 챙겨갈 수 있는 공병도 이렇게 따로 넣어주셨네요. 듀이트리 조효진 콜라보 스티커인가? 오, 엄청 커요 패드. 되게 큽니다. 패드 토너액이 지금 이렇게 거의 흘러넘치듯이 소리가 들리시나요? 액체가 흘러넘치도록 진짜 촉촉하게 킨이 엄청 머금어져 있는 그런 느낌인가 봐요. 제가 지금 어차피 베이스 제품 하나 언박싱 해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이걸로 그냥 수정하자 하는 느낌으로다가 피부 화장 좀 지워볼까 봐요. 이게 뭐야, 완전 쌈무 아니야? 오, 이제 액체 흐를까 봐 좀 너무 두려운데 완전 쌈무 컬러의 패드예요. 쌈무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그 쌈무 컬러. 근데 냄새가 약간 되게 화한 치약 냄새? 가글 냄새가 나네요. 뭔가 진정에 확실히 좋은 컨셉이긴 한 것 같은데. 오, 근데 진짜 시원하다. 우와, 엄청 시원하네. 어, 근데 액이 진짜 많이 묻어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액이 너무 과도하게 막 많이 묻혀져 있는 거는 뭔가 투머치한 느낌? 전 약간 액이 좀 적당하게 묻어있어야 이렇게 패드로 피부결 정리할 때 각질 제거도 좀 더 잘 되고, 그냥 액이 너무 많이 묻어있으면 보습은 잘 되는데 각질 제거는 패드로 잘 안 되는 느낌이라 그것도 그렇고 뭔가 너무 피부에 부담스러울 정도로 약간 투머치, 끈적한 느낌? 근데 어쨌든 보습 위 주가 되는 그런 패드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타입 좋아하실 듯한데 센스가 굉장히 많이 묻어있어서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좀 냄새도 화하고 피부 진정하는 데에는 효과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따갑지도 않습니다. 화장 제대로 지우지도 않고 그냥 슥 닦은 건데도 불구하고 괜찮은 거 아니에요? 다음에는 위에다가 바로 피부 화장 지운 김에 베이스 살짝 발라볼까 하는데 더샘에서 트루핏 픽서 쿠션 얘네들 보내주셨어요. 사실 이거 받은 지가 좀 꽤 됐는데 이제 처음 써보네요. 더샘 죄송합니다. 저는 21호, 23호, 19.5호를 받았는데 19.5호 위트를 써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19호도 아니고 18호도 아니고 13호도 아니고 19.5호라고 하니까 너무 궁금하잖아, 도대체 어떤 색일지. 완전 베이비 핑크한 컬러로 되게 예쁘게 잘 빠졌습니다. 어머? 이것까지 같이 분리됐네. 어? 근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입구가 와이드한 게 좋아서 이걸 애초에 빼도 되는 건가? 뺄 사람 빼고 널 사람 너라는 느낌인 건가? 어, 이게 굉장히 핑크 베이스인 것 같네요. 일단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핑크 베이스 쿠션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저는 얼굴에 홍조랑 붉은기가 좀 있는 편이라 옐로우 베이스 쿠션을 좋아하는데 얘는 약간 핑크 베이스 화사한 느낌인 것 같아요. 되게 밝다, 그지? 오, 일단 세팅이 굉장히 빨리 돼요. 오, 대박. 한 번 두드리고 만져봤는데 벌써 약간 세팅이 된 느낌? 어, 픽서 쿠션이라는 이름답게 확실히 겉에 막이 좀 샥 빠르게 굳고 세팅이 되는 느낌이 있네요. 커버력도 나쁘지 않고 약간 세팅이 빨리 돼서 약간 마스크 같은데 안 달라붙을 것 같긴 한데 컬러가 좀 제가 좋아하는 느낌의 컬러는 아니라 제 홍조들을 가리려면 좀 그래도 한 얇게 두세 번 더 레이어링은 해야 좀 홍조가 잘 커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컬러는 뭐 19.5라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좋아하는 컬러는 아니긴 하지만 제품력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다음 제품은 제가 진짜 너무 자랑하고 싶어요 여러분한테 진짜로. 짜자잔.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 이 컬러가 제대로 잡힐지 모르겠다. 옐로우와 보라색 체크 패턴이 섞인 너무 귀여운 스판기 좋은 재질의 폴리에스테르 니트 느낌의 재질로 된 필츠백인데 너무 귀엽죠? 같이 보내주신 게 뭐냐면 트루아렉스의 여성용 진류상균하고 월경전 불편한 상태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같은 걸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여자들의 질건강을 위해서 이제 진류상균 같은 거 굉장히 챙겨 먹어야 된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거 꼭 챙겨 먹으면 좋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저도 유산균은 먹는데 여성용 이런 유산균은 안 먹어봤거든요. 보내준다고 하셔가지고 저 되게 기대가 됐어요. 그리고 보라색 보라지유 같은 경우에는 감말리놀렌산이랑 비타민 E 막 이런 게 들어있어가지고 좀 월경 전에 먹어주면은 약간 그 불편한 상태 개선에 효과를 좀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질내 유익균을 증식하고 좀 유해균을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배변 활동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진류산균. 안 그래도 제가 지금 right now 바로 마법 매직 중이거든요. 이거 하나 좀 먹고 할까요? 여러분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10캡슐씩 총 5개 들어가 있네요. 1일 1회, 1회 2캡슐. 어? 얼랑얼랑해. 아니, 젤리 같다. 엄청 말랑말랑해요. 이빨에 깨다가 탁 터지면 엄청 쓴 거 아니야? 다음에 얘는 이렇게 병 타입으로 돼 있네요. 1회 1캡슐 요거는. 어, 너무 귀엽다. 약간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기도 진짜 좋을 사이즈?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벌써 건강해진 느낌입니다, 여러분. 아, 마지막 제품인데요. 오늘 약간 너무 재미없는 스킨케어 위주 제품들만 보여드렸나 싶어가지고 색조를 하나 갖고 왔어요. 얘네 좀 잘 쓰는 건데. 짜잔. 얘 셀레피트 프로 아이섀도우 팔레트 세실. 얘는 427번, 얘는 478번. 둘 다 굉장히 뿔그리뿔그리한 붉으스름 와인 계열 컬러라 사실 두 개 중에 하나만 장만을 하셔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지도 몰라요, 막상 눈에 쓰면. 이게 427번 전체 발색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발림성도 근데 굉장히 부드럽고 발색도 딱 너무 진하지 않고 너무 약하지도 않고 적당해가지고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글리터 컬러들도 굉장히 예뻐요. 보시다시피, 그죠? 그리고 이거는 478번 전체 발색. 두 컬러 다 전체적으로 좀 가을에 진짜 쓰기 좋은, 진짜 가을가을한 느낌의 톤들이잖아요. 붉으스름하고 진짜 단풍 같고 약간 버건디스러운. 그래도 얘네들 언박싱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가을 분위기랑 너무 잘 맞아가지고 좀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나 한번 보여드렸어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했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그럼.